어, 내가 내. 어. 와, 엄청 커. 된다 이 정도면. 와, 모니터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방송 세팅이 이게 너무 아 너무 크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온 된 건가요? 네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됐나? 예. 아 네. 보이세요? 그, 아 예. 여기서 네네. 여기서 보이셔야 되니까. 네네. 아 됐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형님들 갑시다. 백킹스 갑시다. 갑킹스. 알로하. 기우다 형은 저기 갔어요. 그 선수로 갔습니다. 선수로. 맞습니다. 기우다 선수가 29번이었나? 아니 솔직히 네. 마리 선수지. 그치. 케빈만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아마 코칭기 아니면 밀비에서. 아 그리고 벌칙을 거셨어요. 어떤 벌칙이요? 그 케빈보다 먼저 죽으면은 네. 솔랭 12시간 거셨어요. 12시간 아. 하시겠네요. 네. 아 케빈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띄워드릴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케빈.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대기 중이시네. 아 대기 중. 자, 어이 그 헤드폰까지 잘 장착을 하셨거든요. 네. 보이십니까? 네. 얼굴? 옆부위랑 얘기하고 계신데. 네, 전투 준비가 완료된 케빈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연습을 와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연습을 1700점. 네, 아, 1700점. 아. 솔로에서 그 1500 이상이면 고수 반열에 딱 들어왔는데 또 역시 케빈 선수가 1700점까지. 솔랭은 버스가 아니거든. 솔랭은 디스보이였습니다. 듣고 계시죠? 아무튼 네. 솔랭은 버스가 아니야 버스가. 솔로랭크가 여러분들 뭐 총을 쏘고 막 사람들 다 잡고 하는 게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선수가 좀 활약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 다 존버를 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뭐 어제 그 지스타에서 유저 네.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4등까지 갔거든요. 와!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천사가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휴지 두 장만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휴지 좀 휴지 두 장만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사께 누구시죠? 아우디 형님. 아이고 아우디 형님. 네네, 아우디 형님. 역시 아우디 형님께서 또 천사 계십니다. 역시 배포가 크십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아 그리고 지수보이님 나오신 게 말이 안 되죠?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무 데나 불러주세요. 아 저는 지수보이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자 어깨 일로 가세요. 어깨 일로 갔습니다. 바로. 아이고 도발님께서. 아 도발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똥이도 방송 켰거든요. 은똥이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형님들. 은똥이. 켜졌나 모르겠네. 아, 봐 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 볼까? 은똥이도 방송 켜져 있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안 켜졌던데? 안 켜졌다. 저기 은똥 방송 아니 나 내 거 안 켜졌는데. 어? 시작됐으니까 이거. 아, 오케이. 가자, 가자. 킥 빼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킥 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드려야 되는데. 킥 빼가 그거 광고 없이 바로 보실 수 그렇죠. 그런 아우 아우. 아, 감사합니다. 나야 나! 나야!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배워야겠네. 아, 이거. 다시 별풍선 100개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케빈 선수가 과연 몇 등까지 할지가 네네.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거 저희 화면은 띄워놓고 하는 건가요? 이러면 보일라나? 원래 띄워놓고 하나? 이거 저희 화면 띄워놓고 해요? 원래 이렇게?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총 몇 명이죠? 총 80명인가요? 80명. 80명 중에서 1등. 솔직히 1등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세요? 좋아서. 아, 이 게임의 목표. 네, 목표. 있죠. 최고의 타겟. 네, 네. 아, 대왕. 네. 그냥 보스죠, 보스. 그냥 보스를 잡아라 네. 게임인데 솔직히 말해서 네. 1등 필요가 없습니다. 케빈 선수를 잡아야 돼요. 네, 그 네. 타겟의 모습 지금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거든요. 6명이네요. 탑10 안에 바로 드셨습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둘리를 두리번역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이거 네, 뭐지? 그렇죠? 방 터졌나? 이에서야 들어오고 있습니다. 24명까지. 어? 자, 그래요. 댄스를 주고 있죠. 저걸 왜 추냐면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런 거죠. 심리 상태가 이제. 아, 아. 머리, 대표님 머리에 지금 케빈 선수 머리에 저 꼽은 저 이거 이거요. 이거 강심장. 아하.
대박이에요 지금. 제가 바로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응징할 수 있는 대표님 되고 있습니까? 죽는다 하는가요? 아 아니네 아니네. 네. 왜 때려 왜 때려 하면서 지금 주먹 펀치를 치고 있죠. 진짜 저렇게 소풍 맞으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데미지 감소된 느낌. 그렇죠. 리바운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이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이 이게 첫 번째 게임이라서 지금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데 이해가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들. 오늘 그러면은 오픈라운드 킹성 테스크림 오늘 네네. 1등 하면은 1등 1등 하면은 이제 PC방 1000시간 1000시간? 1000시간! 와 1000시간이면은 거의 여기서 그냥 단기간 숙박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 주는 건데요. 1000시간이 네. 아프리카 전국에 있는 PC방에서 다 사용이 가능. 그렇죠. 전국적으로 펼쳐져 아프리카 TV기가 가맹점 계열인가요? 네, 네, 네. 와 대박인데요?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그 거기 지역에 가서 이제 나 아프리카 이거 1000시간 땄다 이러면서 쿠폰 내주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가요? 1시간 무료 이용권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이거 딱 이렇게 하면서. 야, 너무 귀엽거든요. 슥슥슥 토리면서 가는 건가요? 네, 손님 돈 내세요라면. 네. 여기요. 이거. 명함이죠, 명함. 손님. 이런 거. 타닥 하면서 한 다섯 개 뿌려주면 다섯 시간 바로 들어가고. 아,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네. 헬로피어 선수 말씀드렸는데 그때 2연속 우승을 했죠. 맞습니다. 네. 백캐스 시리즈 최초로 2연속 우승을 한 아주 실력자분이 또 부산 아프리카 PC방에 그렇죠. 와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네. 제가 맞아 봤는데 제가 죽어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에 김성태 선수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맞죠? 다 잡아 나가면서 와, 그래서 김성태 했는데 헬로피오 선수가 와, 마지막에 그 오른쪽 언덕 올라가면서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솔직히 저도 이길 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자리가 너무 유리해 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 이겼다. 오늘 1랜다. 드디어 1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와 숨을 못 쉬게 그냥 뚝배기가 네. 다 날아갔어요.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쏴요. 그 고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창문 너머로 있는데 사기캐 아닙니까? 기대가 네. 될까? 이거 사기캐 아니야. 이거 즐기는 게임방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 네. 와 이거 아닌데 1000시간 탈라고 온 것 같죠? 그렇죠. 네, 약간 그 상금 헌터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000시간 네.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 아 그리고 말씀. 오늘 뭐 대표님 그러니까 케빈 선수를 잡으면 또 부상이 있다고요? 네네 네. 그렇죠.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솔직히 말해서 1000시간보다 문사 5만원 더 세지 않습니까? 아 레알로 그런가요? 문사 5만원이 훨씬 셉니다. 문사는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도 맞아. 쓸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아프리카 PC방에 오면은 뭐 게임하다 보면은 뭐 사 먹어야 되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음료수도 먹다 보니까 추가지 출 더 드는데 문상 5만원 그렇죠. 나쁘지 않네요. 문상 5만원 훨씬 세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리고 뭔가 뿌듯하잖아. 내 판을 잡았다. 대왕을 잡았다. 그렇죠. 대역방을 잡았다. 네일개강님 감사합니다. 지수보이와 오늘 지스타에서 봤는데 귀엽게 생기셨다. 그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와 이제 지수보이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네. 지스타를 끝나고 네 바로 왔어요. 예.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네 바로 왔습니다. 서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네네.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네네. 인구가 많을 줄 몰랐거든요. 지스타가 있다 보니까 그 거의 그냥 이렇게 뭐 지하철 벽에 붙여서 올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부산 그리고 지스타가 네. 되게 큰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또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부산 오신 적 있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실수하네. 제이의 그 뭐 부산에 아니 부산 저는, 오니까 네. 어때요? 부산 오니까 네. 전 너무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길도 너무 복잡하고 뭐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네, 네. 돼지국밥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밥을 아직 부산 와서 밥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밥을 네, 먹어봐야 돼. 돼지국밥 먹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 돼지 아니 밀면을 먹으라던데? 아니 돼지국밥 먹고 그 다음에 밀면 괜찮은 거 알지. 그게 대박이지 오케이. 진짜로 돼지국밥 먹고 밀면 먹고 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럼 회도 먹고 그리고 저기 보면 그 길거리 음식이 유명합니다.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 네네. 어떤 거? 시야도떡 역시 먹어봐요. 시야도떡 맞다. 그 영화의 거리 근처에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막 구워가지고 여기 반 호떡 배 갈라가지고 막 시야 넣고 네네. 또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돼지국밥에는 소주 아 기가 막히잖아요 또. 와 사운드가 말이 안 돼. 사내궁이에요? 사내궁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중국집인데. 아, 사내궁이 나와. 들었어.
거기 아닌가? 거기 대표메뉴가 뭔가요? 거기 대표메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죠. 솔직히 볶음밥은 별로입니다. 별로인데 아~ 볶음밥 별로인데. 아, 볶음밥 별로인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 딴 거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떤 거? 어떤 거? 탕수육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짜장면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볶음밥은 제가 비추입니다. 비추고 아~ 저는 그렇죠. 진실되게 말해야 되잖아요. 진실되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정직한 그 사업장에 대한 홍보는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짬뽕, 평생 많이 시켜주세요. 춘장 드립을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춘장 매일 뭐 춘장의 아들, 네. 춘장수저 말하면서 그러는데 김성태 피셜 우리 아버지 볶음밥 안 없어라고 비디오 하면서 춘장의 아들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제가 짜장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중국집 아버지를 둔 분이 계셨는데 너무 맨날 가서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생일 파티나 이런 거 있었으면 다 중국집에서 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었어요. 그때 맞아. 멋있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진짜로. 근데 매일 먹으면 솔직히 질려? 그래서 볶음밥이 맛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봤는데 완전 그 황금 볶음밥 그 비룡 요리왕 비룡아 있죠. 오 하면서 눈을 딱 뜨면서 그렇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케빈 선수 과연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표정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 방송을 보고 계시는군요. 역시 이거 많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나눠본 그 케빈 대표님인데 깨어 있으세요. 이 시대를 리드를 하는 선동을 하는 리더는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의 직원 깔끔했고요. 대표님 디스보이였습니다. 역시 멘트가 저는 진실하게 해설하겠습니다. 케빈 선수가 만약에 에임을 못 잡고 있다. 네. 그럼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할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임이니까. 냉철하게 저도 냉철하게 해설할게요. 뭐 아까 말했잖아요. 선을 지키는 선에서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치우침 없이 그렇죠.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그렇죠. 게 이 뭐 게임에 대한 그 예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오늘은 선수로서 그렇죠. 입장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 김성태 일반 BJ로 하라. 네. 날카로운 채팅을 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오늘 회식 때 많이 좀 업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 시작됐네요. 자 60명 합류한 상태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그래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6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또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알고 있고 3시간 보상.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탔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3시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가 이런 것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컴퓨터상이나 이렇게 렉 상태에서 여기서 80명 컴퓨터가 그렇죠. 모여서 하기 때문에 튕길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얼리 억세스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네네. 또 PC 1.0 버전이라고 파쿠르가 적용된 버전이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와요. 와 파쿠르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어요. 네. 파쿠르 와 근데 현실감이 확실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네, 현실감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뭐 슈퍼점프를 하게 됐을 때 유리창이 안 깨졌는데 네. 이런 게 커진다고. 아니! 너 성공을! 지금 어떤 사람이 계속 케빈 선수의 쇄골 쪽에 석궁을 쏘고 있어요. 그것도 머리만 노래, 머리만!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농구이 가르쳐서 대표님의 그 어떤 등짝에다가 그렇죠. 석궁을 꼽는 게 아니라 쌓인 게 많은 부진, 쌓인 그렇죠. 게 많은 부진분이 사내리그에서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샷건으로 대표님 쏘고 나서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저희가 퇴직도 못나오냐고 그거 당하면 진짜 열받거든요. 그거 아시죠? 오픈 마이크로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나 깐족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자, 진짜 열받거든요. 그렇습니다. 69명으로 아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70명으로 시작했고요. 자, 비행기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비행기 방향이고요. 이렇게 되면 카멘스키, 스탈베르, 세베르니, 자르키, 게오고포, 야스나야 쪽이 파밍하기 쉬운 루트로 평가가 되고요. 그럼 김성태 선수라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밀베 가죠. 저... 아, 저는 네, 무조건 밀베죠. 이 비행기. 은정 선수는 왜 밀베 택하셨어요? 밀베 가라는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비행기 자체가 밀베다. 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밀베 안 가면 이거는 비행기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근데 밀베를 지금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역시 대회다 보니까 네. 이게 짤파밍을 돌면서 소도시를 도는 게 확실히 대회 스타일이죠. 아, 노래도 들리네요. 돌아와요 부산항이인가요? 부산항이가 역시 아프리카. 네. 역시 아프리카가 이런 불금. 네. 선정이 좋아요. 네네. 이것도 진짜 많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유저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 야 부산진. 아니 부. 야. 티미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펀칭키 네. 아니면 밀베다. 아.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완전 다른 데로 가시는데. 시골 가시는데요? 자 사실.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하 스킵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프리스킵인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과연 누가 잡을 수 있을지 현장감 있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한 5명 정도가 흩어졌거든요. 네. 짤파밍 돌면서 차 타면서 짤파밍 돌겠다는 마인드거든요. 네, 각하 기준의 왼쪽 아래에 있던 기뉴다 선수 그리고 아~ 코칭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일명 초밥집을 불리는 그렇죠. 두 채 사이에 있고요. 기뉴다 선수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대표님은 꼭 잡겠다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벌칙을 걸었잖아요. 벌칙을 네, 걸었죠. 벌칙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방풀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방풀하고 있는 위치 방풀하고 있는 대표님의 그 위치를 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운영자님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지금 이해가 할 수 없는. 자, 그럼 기뉴다 선수가 그렇게 그 잡기 맞이하는 그 프릭스 캡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구 선수 밀리터리 베이스에 떨어졌고요. 자, 굉장히 예의가 바르신 분이에요. 그 문을 닫고 나올 때 그 바깥에서 통하는 그 문을 항상 닫으세요. 네. 자, 예리한 눈을 빛내시면서 파밍을 하고 있는 프릭스 캡인. 네, 그리고 표정만큼은 진짜 굽대예요. 지금 굽대. 그렇죠? 표정만큼은 지금 바로 지스타 나가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적 소리가 났어요. 그 적들의 다가오는 불결한 숨소리를 느끼면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프릭스 캐빈. 한 발 한 발 지금 신중히 움직여요. 네. 신중히. 그렇습니다. 파밍 자체도. 오토바이 헬멧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머릿속에 쓰고요. 아까 그 밀리터리 베이스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골에 와서 느긋하게 파밍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만히 지금 존버 스타일로 여유가 왔습니다. 넘치세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다른 장면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기빈 선수 이쪽은 팜 그러니까 팜. 농장 지역 왼쪽에 있는 담벼락이 굉장히 많은 소규모 파밍 지역에서 파밍하고 이제 이쪽에 털면은 1인분 그렇죠.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 맞습니다. 그리고 차고집이 있기 때문에 저쪽 자기장이 잡히면은 네. 좀 괜찮아요. 자리 자체가. 그리고 뭐가요? 야스나야 폴리아나 아래쪽에 위치한 수제가에서 바로 잡힙니다. 1대 1대 이거 뭐죠? 프리스 캐빈 3화! 프리스 캐빈 3화! 65등이거든요! 65등이 이게 말이 되는 자 링크 M16A4로 인해서 아무튼 아까 전에 잡아냈던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빈 선수가 그래도 기계가 대단한 게 죽어있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프리스 케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뭘 수고했어요? 수고한 게 없는데 뭘 수고했어? 쓰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얼굴이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 아무튼 자 종범 1사 선수는 그렇죠. 아, 지금 끼었나요 지금? 같은데요? 지금 끼어! 자, 못 움직였지 못 움직였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자, 벽 사이에 끼었거든요 지금? 아 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저 싱크대 사이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 원샷을 받기 위해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 지금 보급 쪽에 지금 한 선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보급 쪽에 자, 이쪽은 노보로 불리는 쪽에 언덕 지역인데 보급 떨어졌습니다. 네, 아이를 누르면은 안에 위치가 나와서
스타일. 오, 와, 핸드포. 와. 하이비율이 두 개나 있어. 그렇죠. 의료용 키트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먹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엔트폰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리고 네. 하얀색 3레벨 가방 리미티드 그렇죠. 에디션에 울리거든요. 이쁘거든요. 네네 이뻐요. 네. 맞습니다. 은동님 말씀처럼 네. 이 가방은 그 리미티드 에디션 네. 공중보급에서밖에 안 나오는 네. 그리고 저 가방을 보는 순간 네. 다른 선수들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 보급을 먹었다. 네.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자 이쪽은 프리점 오른쪽에 있는 내체 집이고요. 네. 좋은데요. 일단은 잡은 것 같습니다. UMP로 움프로 잡았죠. 움프로. 네. 사실 이 집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집이죠. 그렇죠. 꿀집 허니버터 하우스로. 허니버터 하우스. 좋은데요. 자 리미티드 990819 선수. 이쪽은 중앙차고지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있는 평지를 달려가고 있죠. 지금 자기장 밖으로 가서 파밍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인데 이미 아파트 입주자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파트에 지금 한 선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쪽은 다른 쪽 아파트 개호복폴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에 한 명입니다. 슈터 선수네요. 얼마나 잘 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파밍하고 있어요? 네 혼자 네, 파밍하고 그리고 차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차 소리를. 오토바이 지나가고 있고요. 버기. 지금 내렸어요. 와, 여포. 여포예요, 여포. 건드니까 세웠어요, 건드니까. 때리니까. 네. 나 때렸어. 지금. 열 받네. 그래서. 네. 와. 바로 내려주면서. 이거 원래 대회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세워서 그냥 바로 싸우네요. 솔로에서 한 번 죽으면은 다시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주호나 수호나 다시 기절하면은 발로 살려줄 수 있지만 네네.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와. 네. 지금 선수 대단한데, 진짜. 자, 그리고. 휘인. 그리고 1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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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헬멧이 좋은 걸 썼어요. 검은 티티한 조건. 카구파를 헤드샷을 맞아도 한 번은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카구파에 맞아도 살게 해준 저것은 수치가 1이라도 네네. 쓰고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살고 네. 있죠.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엄청 많을 거예요. 네. 2레벨 헬멧보다 수치가 1 남은 3레벨이 더 좋습니다. 운동패에서 바로 그냥 세바퀴 시켰어요. 이거 연상으로 우리 김 영광님 김영광 님께서 잘 싸요. 김진다 선수. 레드 좀 불안해요. 자 이쪽 저 포칭키야.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팔각정이죠. 그리고 일단 벌칙은 면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에드가 2657 선수 제적. 제접한 것 같은데 아까 튕긴 것 같은데 네.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팔각정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 그렇죠.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튕기면 새 그렇죠. 게임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패치를 거듭하면서 제접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스팀과 카카오에서 3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와 네. 역시. 네, 역시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 실수 보였습니다. 네. 볼륨 네. 자체가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 저거 진짜 그렇죠. 귀신보듯 놀래요. 네네 존버거든요. 존버 깜짝 놀 문 열었다가 이거 뭐야 이러면 사이가로 그냥 그렇죠. 한 발 변태 같은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 문 다 닫아놓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네. 발걸음 다 느끼면서 헤헤 오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바로 쏘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3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싸우 이겼다 네. 이런 마인드. 네. 자 아까 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글로리키 영광씨 바로 버비를 쳐. 그리고 앞집에 한발 한쳐서 지금 양각이요 양각 지금. 와 죽었어요. 와 근데 코리, 지금 코리아 마더크루 한국 어머님 연하 와인 같습니다. 와 AKM으로 사실 AKM이 그 방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랭커들도 잘 안 쓰는 게 AKM인데 그렇죠. 와 안목을 저렇게 잡고 한다는 거는 와 진짜 잘 쓰네요. 그리고 이쪽은 중앙차고지 오른쪽 아래 5시 기준에 있는 4채 집에서 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저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은원패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그쵸? 들어가면 지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네 천사 선수가 의약용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회복을 했을 텐데요. 네네. 그쵸? 그래서 다른 카운팅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주고 있고요. 지금 위치 잘 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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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없었어요. 피가 없어서 서로 잘 쐈는데 차은팅 선수의 M4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그렇죠. 다른 쪽 쏴주니까 급해서 달려나온 걸 잡아주는 그렇죠. 모습까지 완벽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어요. 네. 진짜로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은통님은 어떤 총기 좋아하세요? 저는 주로 스카를 써요. 아 스카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스카 연사력이 좋고 네. 저지력이 M4보다 조금 더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역시 뭔가 고수들은 이 스카 네 선호하는 게 스카를 진짜 많이 써요. 그래. 어떤 거 쓰세요? 그리고 저는 M4를 써봤는데 네. M4가 연사가 쓰면은 연사가 제일 빵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동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스카 아니면 M16 위주로. 아 역시 여기는 스카 연합이라고 불러주시죠. 저희도 저도 스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스카 한 자로 시키고 세 명이서 스쿼드 한번 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M4 같은 경우는 파츠가 한 개 더 있어요. 대머리 파츠랑 파츠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 뭔가 찜찜해. 네, 그렇죠. 맞아. 아 그래서 스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빔밥 먹는데 고추장 없이 먹는 그렇죠. 아 네. 정확한 표현 역시. 아 아까 전에 그 선수 이쪽은 산길이죠. 그 쉘터 아래쪽에 있는 산길 쪽에 지금 허니버터 하우스 쪽인데 네. 지금 차고집이랑 지금 양각 지금 2층 집이죠. 네 2층 집 네.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위치 네. 자체를 잘 알고 있는데 쉽사리 덤벼들지 못하는 모습.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대치할 때 서로 소모전하는 것보다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너도 너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고 네.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너 살고 나 살고 평화를 지키자. 그렇죠 그렇죠. 심플 영 선수 지금 바퀴 바퀴 와 뒷바퀴 터지면 그렇죠. 볼 거거든요. 자 좋았습니다. 한 번은 버텼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뒷바퀴가 터져가지고 버퀴를 그렇죠. 갈 수가 없거든요. 소림구동인 버기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저렇게 터지게 되면은 중간에서 한번 회전을 해버리고 굉장히 그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저 버기 같은 거나 지금 차량 운전할 때 바퀴가 터지면은 네. 여기가 막 아파! 아 여기가 아파! 그냥 마이 업전 깨졌네요. 네, 너 살고 나 살고 안 되네. 그렇죠. 예. 나와가지고 예. 나오니까 은어패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잡아버렸네요. 자 자기장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잡혔는데 밀타와 밀타 파워 사이에 소규모 집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목장과 그 소규모 집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헬로피오 선수가 지금 살아있나요 혹시? 헬로피오 선수? 헬로피오 네. 엄청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죽었나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튕기신, 튕기셨나. 3시간 이용권을 받아가셨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와, 1등 못할 바에. 네네네. 이러면 다른 유저들은 이득이죠, 이득. 그렇죠. 네. 뭐 어떤 유저들에 대한 그런 축제로 또 이렇게. 네네, 그렇죠. 마음이 넓게 그렇죠. 생각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했어요. 야, 얼마나 더 먹으려고, 얼마나 더 먹으려고. 대풍선 5,000개. 그때 베이지스였잖아요. 네. 저 희망 했었거든요. 그럼 회장님이신가요, 그 방? 열혈 아닌가요? 열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열혈 2위였나? 예. 그게 엄청난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 빨간색 그 닉네임이 되는 네. 순간, 나 여기 좀 이러면서 뭔가 텃세 네. 부리고 싶고 자리 잡고 싶고 네.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열혈 계시면 굉장히 기분 좋을 건데 이 은동님과 성태님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장 자체가 지금 밀타 파워 중간으로 잡힌 것 같은데. 네. 이러면 밀타파워 쪽에 4집 쪽이나 그런 네. 쪽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외곽 쪽 도로 따라가다가 4집도 내체 집도 있고 차고 집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밀타파워에서 가장 큰 공장에서 한번 이렇게 공장 구조물에 숨어서 매복한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밀타파워 그 공장 위쪽으로 가면은 네네. 위쪽에서 다 보실 수 있는 지금 근데 지금 샷발이 디마리아 선수가 디마리아 좋은데요? 아니 이거 백힙스 이거 기다리고 있죠. 와서 돌고 있어요. 나가면 된다. 바로 앞에 바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언 앞에 이거 바로 내려서 쏘아 후지 이게 어떻게 있을까? 자 집주인 바뀌었나요? 사이가 사이가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런 거기에서 사이가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사이가 사실 저럴 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차가 움직여 주면은 약간의 그 싱크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네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싱크 좋겠습니다. 문제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추리 능력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추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 해안이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예. 예. 아무튼 봉주르 선수
아, 완전 오버파밍. 지금 자기장이 이번에 네. 패치가 되면서 네. 오버파밍을 하는 선수가 많이 없는데. 아,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약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장이 자기의 목을 졸라가는 걸 보면서 지금 네. 타들어가면서도 입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모습. 지금 2층 집에서 1층, 2층 나눠서 지금 분양 받고 살고 있거든요. 옆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옆집까지 있어요, 지금. 와, 이거! 불편한 동거인데. 불편한 동거.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진행되는 사이에 남성님께서 다른 그 입주하러 갑니다. 아, 그러다 그 지금 레드존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또 레드존. 근데 지금 여기 동거하는 집이거든. 동거하는 집. 세 명의 입주자가 있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네 명 됐어요. 지금 네 명의 입주자. 잘못 왔어요. 네, 집으로 왔는데요. 서로 1, 2층 왔나요? 서로 1, 2층? 네, 집좀 보러 왔습니다 하면서 입장을 했어요. 잘못 왔죠? 집주인의 격렬한 환영. 네. 좋아요. 지금 사운드를 들은 것 같은데 서로 올라타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네. 입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뻥쳐버렸는데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와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계속해서 불편한 네. 거고 서로가 올라가기 싫죠. 반대편 집이죠. 네. 아까 그 전집 위쪽에서 충격풍광 막 충전소음 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빼맞거든요. 그렇죠. 네. 건들면 안 돼요. 저럴 때. 자, 이삭 선수입니다. 토스트 먹고 싶네요. 아까 안 그래도 오는 길에 토스트집 있길래. 아, 이삭 토스트? 네,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 이삭 토스트. 네. 와, 지금 찬바리. 자, 예측샷! 한 번만 맞춘다. 결정력이 약간 부족합니다. 차가 맞아요. 지금 차가 많이 지나가니까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유레벨 선수. 네, 문 사이로, 철창 사이로. 네, 메인, 리포브카 왼쪽 위에 언덕 쪽에 있는 허니버터하우스. 네, 꿀집에서 사격 중. 그 맞은편 상층에 또 한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꿀집 자체가 저 문 위로 해가지고 올라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네. 일지맨 플레이가 가능한데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아프리카 TV PC방 1000시간의 영예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000시간 말이 1000시간이지 이거 합법적으로 와 1000시간 네. 네, 합법적으로 집을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네. 저 아직도 계속 차고 집이랑 반대편 집은 계속 불편한 동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쉘터 아래쪽 언덕 쪽에 에어드랍. 지금 에어드랍은 생각보다 많이 꺼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저쪽에 탐욕을 부리다 보면 하늘이 있기 쉽상이거든요. 그렇죠. 와! 끝장이장이에요. 끝장이장. 타워죠. 이사학 선수 토스트 막 싣고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그 말씀하셨던 그 사진 맞은편에 불편한 동거. 네. 아니 여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네. 이 집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자 해지 선수. 그리고 저 자기장에 있으면 따개비도 괜찮거든요. 자리 있습니다. 정말 좋죠. 그렇죠. 네. 은어패가 다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야, 3인칭으로. 해지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음흉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저 집에 있는 선수는 이 선수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간줄만 알고 있는데 그냥 나오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하이에나처럼 계속 나올 때까지 버리고 있어요. 말씀처럼 솔로 랭크 이런 매력이 있죠. 네.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에이 하면서 숨어 있다가 변태처럼. 그 솔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네, 그렇죠. 솔로 자체가. 아무래도 그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겹치고 그렇죠. 서로의 핵심과 핵심이 겹치다 보니까. 뭐 먹고 먹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총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미니로 저기 4집 쪽인가요? 3집 쪽인가요? 네, 언덕 아래 그 버기를 주차한 선수를 잡아낸 노잭슨 선수. 이제 M24 사운드가 들렸는데 네. M24 한 거예요. 자, 에드가 2957 반대편에 있는 3층 집에 있는 선수의 그 소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지금 끝자기장이기 때문에 네. 뛰어오는 선수를 이따가 자기장 끝에 시간초가 없을 때 뛰어오는 선수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소위 이제 자기장을 잠궈버린다는 네. 그런 선수
드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어? 자 그렇죠 어, 여기서 네. 한번 쉬는 시간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태빈 아~ 선수가 이제 작전을 논하고 있어요. 옆에 직원분이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자 지금. 2라운드 때는 어떻게 네.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네. 코칭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수심에 많이 가득 차 있는데 네. 나중에 또 한잔 하시면서 술술 털어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옆에 스쿼드 레이팅이 네. 엄청 높은 선수가 네네 네. 그렇죠. 아프리카 내에서 스쿼드 내노라한 선수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프리스 케빈 오늘 1 낼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네. 때 감을 잡았기 때문에 네. 2라운드 때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기대가 아, 되고요. 저는 못 낼 것 같습니다. 아, 냉정하시네요. 저는 못 낼 것 같습니다. 항아리 거시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다가 때려쳤거든요. 모 해설님께서 진스타가 다음 주인데 어디 항아리를 해봤어 굉장히 혼이 많이 났는데 그때 이후로 항아리를 절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케빈님께서는 굉장히 보고 계시고요. 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세요. 자기장이 겹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어서 혹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랭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규모 거점도 괜찮습니다. 어떤 해우소도 괜찮고요. 그렇죠. 조금 더 빠르게 남들보다 입성을 해서 그 주위를 약간 지역방어하듯이 네. 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오지마 오지마 때리듯이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따개비 쪽인데 따개비 쪽에 벌써 4명이 네. 자리를 잡았어요. 네. 인기 지역이죠. 네. 따개비가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만 가는 데가 그렇죠. 따개비거든요. 샷이랑 이런 게 시야 확보가 자신 있는 분들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뒤쪽이 바다이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보트를 타고 뭐 쏘는 선수들은 거의 다 없기 네네. 때문에 한쪽 면을 완전히 등 쪽을 완전히 네네. 그냥 뒤쪽을 보지 않아도 네네. 앞쪽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지금 자기장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고라니 지금 몇 명 뛰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장 차 없는 선수들 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약간 분지가 져 있고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방어하기 용이한 지역인데 네. 코리아 마더크루 한국 어머니 한국 어머니나 굉장히 용이한 방어. 아이디가 진짜 기가 막히네. 네. 코리아 마더크루. 아 이거 좋죠. 오, 그렇죠. 네, 이거 좋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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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마음으로 그냥 보냈어요. 아, 모성이 발휘된 순간입니다. 네. 난 널 못 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어머님의 마음으로. 자 그리고 따개비 쪽으로 많은 인원들이 몰려 들고 있는데 네. 여기 차가 있는 차가 굉장히 많다. 수상됩니다. 누가도 보이거든요. 야, 보여요. 위치 자체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너무 운전을 너무 다이나믹하게 하셨어요. 자신이 안 맞는 위치에 엄폐를 한 곳에다 세워놨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4집 쪽인데 지금 여기 장면 진짜 좋아요. 4집 쪽이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다가오는 걸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건물들이 한두 개씩 껴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입을 해도 2층에서 방어하기가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네. 많이 선호하죠 지금. 그리고 밀타 공장 쪽에 한번 걸쳤는데 저쪽에서 한번 숨어서 길을 엿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4집 오른쪽에 있는 2층 팔각점도 굉장히 좋은데 저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그렇죠. 핑크 선수 왼쪽에 보이는 저 팔각점인데요. 여기입니다. 그렇죠. 아메리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판단하기가 진짜 무서운 게 여기가 네. 개알지 팔각점이라서 네. 와 이 선수 진짜 와 그리고 자 저건 좋지 않아요. 자 2층에 누가 있을까봐 미리 네. 던지고 가는 플레이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지금 네. 보시려고 지금 자 코리아 마더크루 한국 어머니 면학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따개비 쪽 차 없는 선수들이 은어패한 할 수 없는 선수들이 개아치를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막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따개비 쪽에서 차가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따개비 밖으로 잡혔을 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거는 진짜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네 네,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요. 죽으러 그냥. 네. 카운팅 선수 바로 뛰어주면서 갈치자로 맞을 자삼 자삼우삼 자삼우삼 무빙. 아 좋은데요. 코리아 마더크루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코 선수 초보라고 막 이렇게 단정되어진 무기반 자들을 과연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양각 잡혀가지고 레토가 뒤에 또 양각이에요. 다시 한 선수 따개비 쪽
따개비 쪽이랑 나무 쪽에서 쏘고 있거든요. 네, 자기장이 좁혀지는 가운데 빠르게 입성을 해야 되는데 걸어다니는 선수는 약간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헤지 M16으로 포니 3화 M4로. 네. 아, 이거 자기장 어딘가요? 4집 쪽인가요? 지금 4집 약간 아래쪽. 아, 약간 아래쪽. 네. 차가 터졌네. 저쪽은 이제 주유소가 있고. 저기 지금 강남이에요, 강남. 땅을 너무 잘 샀어요, 저기는. 저쪽에 가장 큰 집 이름이 보통 슬큰집이라고. 아, 슬큰집. 네. 큰 집인데. 네, 미로집. 지금,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쓸데없이 큰 집이 아니에요, 이제. 가구팔. 자, 시체를 쏘고 있죠. 네, 나무 밑둥을 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수보이님. 어! 술탄 맞았어요! 예! 추락, 저, 판정이, 술탄 맞으면서도, 네. 나오는 판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술탄이 패치가 되면서 화력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그렇죠. 날아가면서 죽어요. 네, 날아가면서. 너무 안타깝게 죽어요. 네, 아, 저 마음, 저 날아갈 때 그 마음은, 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정타로 날리기보다는 옆을 맞춰서 꺼내와서 보현 선수인가요? 네, 보현. 그 보현님이. 아, 보현 선수. 아, 보현 선수 진짜 너무 잘하는 선수 아닌가요? 네, 보현 선수 그 뭐 어떤 각종 백캐스 시리즈에 그렇죠.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멸망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그렇죠.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 근데 마지막 솔큐니까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바로 죽었고. 와, 그리고 2층에서 지금 펌프샷건 들고 기다리는 선수들 보이고요. 자,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팔각정에서 한 번만 더 버틴다면 네. 우승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각정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아, 역시 사이가 근접전에서 왕이에요. 왕 진짜 답이 없어요, 사이가는. 자, 그리고 노기린 선수. 여기도 지금 언덕지기 때문에 위치가 엄청 좋거든요. 언덕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앞쪽으로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자기장이 조금 앞으로 가야 돼 가지고 그때만 조심하면은 위치가 좋을 텐데 지금 앞에서 한 명 보고 있어요. 네, 슈터 선수가 AWM 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붙어줄 때 그 수류탄을 이용해서 제압을 해서 도와보이고요. 아, 코리아 바로 크루 한국 어머니 연합이 어머니 해초를 제대로 네. 때렸습니다. 아, 지금 아이디만큼 지금 각인이 그렇죠. 각인이 진짜 막히네요. 와, 이삭 토스트님. 아하. 자, 지금 여기까지 붙으면 한 번 더 버틸 수 있어요. 네,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좋았습니다. 한 번 더. 아, 저 아, 위치 좋아요. 위치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저 아래쪽 6시 건물 쪽으로 한번 붙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집 쪽이랑 쓸큰 집이 진짜 완전 강남 땅인데 네. 나머지가 지금 다 언덕 끼고 싸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곽 쪽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아, 지금 애답인데요, 애답? 네. 슈터 선수가 아까 전부터 계속해서 A답으로 좋은 모습 네, 보여줬습니다. 스나 중에서 제일 좋은 쪽. 이거는 삽독이고 네.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한 방이에요. 그렇죠. 한 방이에요. 한 방. 그렇죠. 너도 나도 한 방. 네.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삽독이라서 지금 안전하고 나는 헤드 맞아도 괜찮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네. 한 방 맞고 가버리죠. 자, 한국 어머니 연합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네, 이제 네. 나가야 돼요. 어머니, 나가야 돼요.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1층에 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빠르게 진입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위, 저 바위랑 지금 레토나 지금 네. 차 엉패물이 너무 좋은데요, 차 엉패물이. 물론 이제 고수 선수도 출발을 해야겠기에 차 타는 거 한번 노려서 한번 제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 선수. 이삭 선수 조금만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정중앙 선수가 정중앙이야. 정중앙. 근옥 선수가 맞아줄 때 입장하는 다른 선수 보입니다. 와, 지금 이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위에서 위에서 근데 위에서. 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슈터 선수. 슈터 선수가 그 뒤쪽에서 오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언덕 네, 쪽에서. 그렇죠. 위쪽에서 걸리기만 해라. 어머니 연합도 입장을 하고요. 아, 근데 지금 어머니 지금 코리아 마더 크루가 위치 선정이 아까 전부터 너무, 네, 너무 좋네요 진짜로. 지금 근데 사운드 들 서로 사운드 듣고 지금 창문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수류탄 한번 은밀히 한번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고수 부상. 고수 부상 자리 너무 좋거든요. 네, 슈터 머리가 다 나갔습니다. 수박하여서 진짜 수류탄 정말 잘 던지네요. 수류탄 이렇게 잘 던지네요. 아마 노기린 선수가 방금까지 던진 그 수류탄에 제압된 것 같거든요. 네네. 아, 지금 수류탄 맞으면
답이 없거든요. 어 이거 진짜. 노기린 선수 우승상 나옵니다. 네네 지금 엄폐물이랑 위치 네. 선정이 너무 좋거든요. 뒤는 안 봐도 되고. 네 왔더니 차가 놓여져 있네. 네 차가 나와 있고 네. 자기장도 완전 자기장 그쪽이에요. 오, 완전 그 맞아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네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아쿠피카 TV CSH 선수. 네. 자 왼쪽에서 그 킬로그를 봤다면은 저기 있는 걸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스텝으로 보아해서 네. 지금 사운드는 들은 것 같아요. 사운드 들었는데 네. 나가면은 폐물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걸 알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한번 자기장에 걸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볼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4집 쪽에 있던 선수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탑5예요. 탑5예요. 지금 제일 긴장되는 순간 이때. 네, 이때. 손이 엄청 떨려.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 네. 네. 아, 이때가 제일 네. 떨리는 순간이에요, 진짜로. 네. 고혈압 걸린 것 같이 막 얼굴 빨개지고 진짜 숨소리조차 못 내요, 이때는. 네. 이렇게 솔로 마지막 탑10 안에 들었을 때 차량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을 통해서 인공적인 차벽을 만들고 그 뒤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지금 자기장 10초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움직여야 네. 돼요. 지금 왼쪽 1층 집이랑 2층 집은 약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공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코리아 마더크루는 앞쪽으로 질러보는 선택도 괜찮아 그렇죠. 보이거든요. 거기 타고 고수부터 내놓지 코리아 마더크루 좋았다. 코리아 마더크루 이삭 아유 더블 배럴 앞에서는 장사 없죠. 와 근데 지금 개알지를 개알지를 무혈 이송했어요. 나뭇가지. 자 저쪽에서 지금 반쪽으로 들어간다. 도박이죠 이건 도박이죠. 반쪽으로 와 성공인가요? 근데 자 CH 네 아까 전에 좋은 위치라고 평가를 했죠. 이러면은 나무 쪽으로 자기장 잡히면은 지금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CSH와 그리고 이삭 선수가 서로 싸우게 되고요. 1대1입니다 지금. 자 위치는 지금 이삭 선수가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CH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따가 자기장 때문에 자, 그때를 노리면은 1등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부스팅을 충분히 하고요. 네. 그냥 자기장이 맞으면서 그렇죠. 서로 첫발 대결을 이거 네. 자기장 자체가 안에 들어간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가면서 잡는 걸 한번 잡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가야 돼요. 미니대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삭 선수가 반피 이상을 깎기 다시 회복을 네, 했지만 회복했고. 시간이 걸려요. 풀피 지금 19초 서로 지금 자기장을 보면서 네. 나올 때 싸우겠다 이마 있는 거거든요. 네. 와 지금 끝나는 게 뚝배기 머리를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와 CSH와 4킬 저분 BJ인가요? BJ인 것 같은데요. BJ? 아, 네. 아이디가 CSH인 것 같은데. 아, 네, BJ. 와. 아프리카 TV 또 BJ의 명예를 두는 그렇죠. CSH 선수. 와. 솔직히 그 풀피가 아닌 상황에서 대치 상황에서 먼저 나가서 쏘는 게 용기가 네. 뭐 없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굉장히 그렇지. 좋았습니다. 4킬이 지금 최고 킬인가요? 4킬이? 네. 4킬이 최고 킬로. 네, 4킬이 최고 킬인 걸로 보입니다. 와, 여포에다가 지금 1등까지. 4킬이 최고네요. 자, 이삭 선수. 네, 이삭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그렇죠.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어차피 그 타격을 입혔고, 나무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창상현님이라 하시는데요. 창상현님. 네, 와, 진짜 창상현님 진짜 잘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삭 선수. 네. 코리안 마더크루 선수. 와, 너무 잘하네요. 예. 네. 위치 선수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어떤 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요. 얼굴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때 네. 지금 브리핑하고 지금 일어났어요. 열받았다는 질문거든요 지금. 누가 1등 했냐 지금. 한번 붙어보자 이만이 지금 주머니에 손 넣고 주머니에 손 넣고 계시거든요. 다 나와 이런 것 같은데. 네. 다른 쪽 보시면서 전열을 분석하고 계세요. 어떤 친구가 잘하나 하면서 귀 둘러보고 있죠. 자 삿대질도 하시고요. 자 넷 왼손에 흑염룡, 오른손에는 넘치는 파워. 그렇죠. 내 왼손에 흑염룡만 풀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계속 손 풀고 계세요. 이번 판은 두 번째 판은 진짜로 네.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 해설자의 마음으로서 그렇죠. 끝판왕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네. 살아남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네. 크리스 캠이 조금 더 소생을 네. 하셔서 많은 유저분들께 즐거움을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거든요. 존버스 살로 가야 돼요. 네, 끝까지 살려면
존버 스타일로 가야 돼요. 존버 네. 스타일로. 보니까 존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는 포징이 밀베라고 하셨지만 네. 떨어지는 위치는 시골이었고. 그렇죠. 완전 시골.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어떤 연막 작전이 아닌가. 네. 나 밀베 갈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탔을 때 나 밀베로 와, 하기로 그렇죠. 따라와 해놓고 제일 끝에 막 자키 이런 데 가고 막 외곽방향하고 이런 애들이 네. 있거든요. 비열한 애들이 있는 대표님이 비열한 스마트하다는 네. 거죠. 아 역시 네. 대표님이십니다. 사람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하세요. 역시 21세기를 선도하는 분은 뭐가 다르십니다. 아 대표님 박수 한번 치죠 우리. 아 그리고 선수들이 네네. 다 지금 케빈 선수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포치킨 밀베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다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뒤통수 맞았거든요. 네. 지금 네. 방송 보고 지금 흥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소도시로 많이 갈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그렇죠. 아 이번에 그 기뉴다 선수가 그렇죠. 저번 초밥집 파밍 이후로 네. 어떠한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 기뉴다 선수 몇 등했죠? 몇 등 형님들 지금? 아까 그 팔각정 들어가고 이후에 지금 화면이 한 번도 안 잡혔는데 네. 몇 등한테 45등. 아 45등. 정확히 반타작 거의 했네요. 반타작. 처음에 69명인가 70명 시작했어요. 네, 70명 시작했어요. 69명 정확히. 45등. 아 아쉽네요. 나중에 그 기누다 선수하고도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아. 그때 실력을 다시 한번 아 벌써 섭외가 들어갔나요? 아 아니 그러니까 스쿼드로 아 네. 스쿼드로? 아 네. 역시 빨라 네. 아, 그 섭외가 제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 그 지스타 아, 네. 그 프로모션 체험관이 있었는데 네.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1라운드 하는 하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나서 아하 이러면서 머리를 감싸주고 아니 지스타를 네. 백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섭외를 하러 갔다는 그런 네. 소문도 있어요. 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아 머리 감싸주는 걸 네. 뒤에서 봉준님이 하하하하 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진짜. 네. 아 그래가지고 꿀잼이죠. 꿀잼. 예, 여러분들 봉준입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지스타 많이 그렇죠. 사랑해주시고요. 배틀그라운드 부스도 굉장히 많이 열렸으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 그리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대회가 언제까지 있죠 지스타가? 19일까지 그리고 오늘 듀오였나요 듀오? 오늘 듀오고 네. 내일은 솔로고 솔로 그리고 마지막 날 대망의 스쿼드 스쿼드가 아~ 역시 스쿼드가 보는 맛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실력적으로도 보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또 방송적으로도 굉장히 그 케미에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재밌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스쿼드가 네. 제일 기대돼요. 네네. 특히 솔로 듀오보다도 스쿼드가 이제 팀플 맞춰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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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를 4명이서 책임지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기누다 선수한테는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스쿼드 할 때. 정치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아, 우리가 또 뭐 LOL에서 길러진 그 정치력을 또 배틀그라운드에서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배그 대회가 아프리카 팀이 눈길 팀, 그렇죠. 벤츠 팀. 네네. 네, 그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팀이 로야드 팀으로 출전하고 있는 벤츠. 네. 그리고 아, 아프리카 TV 버블 팀으로 바꿨어요. 아~ 네, 언빌리버블에서 아~ 버블 팀. 네, 스펠링이 너무 기니까 아프리카 TV 언더바 버블로 바꿨거든요. 아, 눈길. 네. 아, 눈길이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네. 이제 받아들이네요. 네, 네. 받아들이네요. 와, 네. 아, 국대지만 버블 팀 이거 네. 팀명. 와, 네. 쇼크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 나중에 1등을 하고 나서 그걸 정리. 네네. 아, 네. 아 지금 리방. 네, 빠른 리방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리방이 한두 번이 아닌데 원래 국제 경기에서도 네. 가장 많이 했던 게 리방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진행이면은 솔직히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리카 진행 이 정도면은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뭐 이제 대회 뭐 인비테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네네. 걸렸던 대회가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네. 길어가지고 네. 지금 이거 보세요. 그 빠른 리방하고 바로 진행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빈님 한번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죠. 네. 아 진지해요. 아. 진지합니다. 근엄합니다 지금. 멀리 바라보고 계시죠. 방을 찾고 있거든요. 네. 방 찾고 있어요 지금. 방을 찾나. 방 어디야? 그렇죠? 방 어디야? 아, 그리고 방이 안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중국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 어떤 그 중국
그 말에 그 네. 특유의 성조가 있거든요. 네. 아 그걸 정말 훌륭하게 하시다. 하오 하오 말이죠. 하오 하오. 네. 하오 하오. 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고 옆에서 박수만 계속 짝짝짝 쳤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면서. 네.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그 미국어도 엄청 잘하지 않나요? 미국어요? 외국어 외국어. 영어. 미국어라고 괜찮습니다. 미국어 아닌가? 한국어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인은 한국어. 네. 미국이니까 미국어. 아, 그렇죠. 아, 중국어라고 중국어.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미국어라고 하는 거죠, 뭘. 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미국어라 그래서 미국어? 미국어. 앞으로 잉글리시는 미국어로 하겠습니다. 아, 또 영국이 네, 있으니까요. 영국어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 영국어. 네. 아니, 부끄럽다고 하는데. 아, 또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그 다른 차이가 네, 굉장히 네. 심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에도 뭐 사투리가 있듯이 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점까지 생각한 김성태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빵도 드시는데요. 야, 이거 승리 선언이거든요. 이번 판에 이기겠다. 자,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 올린 케빈 선수. 야, 이번에는 진짜로 존버를 해가지고 네. 가야 됩니다. 네, 진짜로. 진짜 네. 이번에 해야 됩니다. 네. 어떤 큰 집단의 수장의 그 카리스마와 네.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유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준 모습에서 네, 첫 판은 액땜이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던져줬어요. 유저들한테 나를 쏴라. 네. 나를 쏘고 올라가라. 네. 다음 그, 판에 보여주겠다. 그죠? 심의도에서 나를 쏘고 가라. 그거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제가 진심으로 느껴진다. 대표님 진심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간부 아닌가요? 간부 직원이 아니라 간부 수준인데. 컵지에서도 유사 직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위에 배너 보시면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 백스포에서 지스타 아네라 있는데 뭐 다양한 게임이 있고 네. 체험 부스가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선물과 이벤트 겪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픽 카드 할인 행사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픽 카드요? 네. 그래픽 카드 어떤 건가요? 그래픽 카드가? 그 브랜드는 뭐 그 엔비디아 쪽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 여러 장 이제 현장 할인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할인 판매.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 부품값이 비싼 지금 시기에 그래픽 카드 장만하실 분들은 지스타 현장 가셔서 아침 일찍 기다리셔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회사분은 전화 주세요. 네네. 계속 날리시네. 네. 아 인생은 자 아프리카 TV가 연계해서 홍보한다면 그만한 그 또 홍보가 그렇죠 홍보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 부품값이 올랐다는 게 맞나요? 아 예. 네네네. 배틀그라운드를 얼마나 좋아하는 유저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네네, 맞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부품 자체가 확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네. 자체가. 그럼 할인받아서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스타에 오시면은 그래픽카드 굉장히 싼 값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DJ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캐스터분들 해설분들도 계시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DJ분들도 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스타 쪽에 김유다 선수도 어제 나와서 네. 팬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죠. 사진 찍어주시고 저는 연예인분들 왔어요. 연예인병이 네. 걸렸어요. 네. 요새 걸렸어요. 내가 봤는데 네.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매너가 너무 좋으세요. 매너는 진짜 맞아요. 매너는 진짜 인정. 와 제가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90도 인사하는데 제가 100도 정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게임 실력도 좋으시고 또 뭐 얼굴도 그 정도면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분들께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한테 인기는 없습니까? 아니, 없는 걸로 네. 저는 오늘 처음 봤어서 저를 네. 보면서 얘기하지 말았는데 어떠신가요? 김유다 선수 봤는데 오늘 그 처음 뵙고 방송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실 뭐 느낄 틈이 없었어요. 네. 정신이 없었어요. 아 정신 없게 해요. 네. 원래 그냥 네. 목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정신 없게 만든 스타일이에요. 아 약간 스타일. 텐션이 그렇죠. 진짜 네. 누가 한 명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아 보통 방송 보면은 어떤 그 쉴새 없이 쏟아진 드립이 너무 재밌어서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성태님 방송도 많이 보고 있고 은동님 방송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방송 다 보거든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배웠어요. 그 리액션. 이거 휴지. 아, 그렇죠. 휴지. 아, 제가 리액션 뺏기기 전문이거든요. 네네. 아, 휴지 아, 이거 뺏어가겠습니다. 네. 로얄티만 나중에 주시면. 쓰세요, 쓰세요. 예. 네. 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지금 경기 시작했고요. 좋습니다. 과연 이번에 비행기 방향은 어디로 갈지? 비행기 방향이 제일 중요해. 첫 번째 그렇죠. 예, 비행기 방향에 따라서 낙하산을 펼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비행기 방향을 처음에 기억해놨다가 다음 자기장이 그렇죠. 결정되는 거 보고 아 이쪽에 사람이 없겠구나 해서 네네. 상상을 해거든요. 아 그게 랭커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이나 그 소년탐정 김전이 이런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튜닝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어디로 많이 안 떨어졌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죠. 프리스 케빈 과연 이번엔 석궁을 맞지 않고 지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31명. 네.